허유.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갓 월드, 메소전사 월드로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IP죠.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로 즐기는 서바이벌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경험치를 마구마구 먹어가지고 성장을 하면 되거든요. 바람의 정령, 15초에 한 번씩 바람의 정령을 소환하여 몬스터를 밀어낸다. 요거 한번 선택해볼게요. 계속해서 이게 쏟아지는 몬스터들을 잡아가지고 생존을 해나가면서 마구마구 성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권총을 조금 강화를 시켜보자. 무기 공격 속도가 두 배가 늘었는데 그럼 좀 더 빨라지겠죠? 확실히 조금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순간적으로 적들을 밀어내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마력 증폭 30% 증가? 무기 데미지가 30%나 늘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게 이득이 아니야? 다음은 이걸로 선택해볼게요. 데미지도 늘었고, 오, 15초마다 방금 이렇게 바람의 정령이 나와가지고 적들을 밀어내는 모습 보셨죠? 파이어 스태프 강화, 순식간에 무기 공격 속도가 3배가 된대. 이거 버프 카드부터 색깔부터가 좀 다른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레어 버프인가 봐. 원래 한 칸씩 늘려주는데 무려 두 칸이나 한 번에 늘려주죠. 이건 무조건 이게 이득이다. 요 메소전사 월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깨야 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기 때문에 요런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어 스태프 궁극진화예요. 적들을 마구, 야, 왜 이렇게 화려하냐 게임이? 나이스. 잠깐만, 이게 달걀 같은 거면 뭐지? 소울에그? 보스 등장이요! 자, 그 다음에 권총 궁극진화. 분신이 등장을 해서 난사를 해버린대. 궁극진화가 이제 무려 2개입니다. 자, 보스 등장. 워닝! 워닝! 엘리트 독독꽃이 나타났다. 잠깐만. 나 피가 없어. 1렙 보스부터 죽으면 안 되지, 이거. 저 초록색 크 에너지 볼을 날리는데 저 무조건 피해야 돼. 저게 데미지가 너무 아프네. 나 한 방만 맞으면 이제 갈 것 같거든요. 소울에그를 가져오라는 퀘스트. 계란 모양의 아이템? 아, 이게 뭐 무기 뽑기권인가 보네. 권총이 나왔고 또 권총이 나왔네요. 여기다가 끌어 넣으면, 와, 노멀에서 레어로 진화했어. 아, 제가 갖고 있는 무기들도 막 진화시키는 시스템이구나. 다음 퀘스트는 토끼를 20마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와, 근데 잠깐만, 권장 전투력이 1200이야? 내가 지금 59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뽑아가지고, 뭐가 많이 나오긴 했어. 공격력 낮은 애들은 좀 빼주고 강력한 녀석들로 좀 채워줍시다. 자, 전투력이 965가 됐어요. 1200에는 못 미치지만 컨트롤러 극복해보자고요. 버드보 레벨 4짜리 이거 한번 써보자. 보스 피해 50% 증가를 해주는 요 원한,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어차피 보스를 잡아야만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가능하단 말이죠. 무조건 보스한테 좀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다음에 레벨 3 단검. 단검도 한번 보자. 단검 데미지 좀 셀 것 같은데? 와! 왜 이렇게 세? 야, 단검이 짱인 것 같은데? 그냥 촥 들어가면 싹 다 썰어버렸어. 야, 이거 재밌다. 약간 버프가 또 랜덤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매 스테이지마다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느낌이에요. 요 스페이스 스킬도 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위험할 때마다 데미지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까 원한에다가 무방비까지 한 대도 안 맞는다는 컨셉으로 가. 뭐 아니면 도야. 좋아, 단검 강화 한꺼번에 레벨 업. 슬슬 이제 보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 자, 이제 한 대만 맞아도 골로 가는 데미지일 거예요. 까드롤, 까드롤. 애들 마구마구 몰려올 때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진짜. 야, 잠깐만, 치명타 확률 암살 40% 증가래요. 치명타가 겁나 잘 터진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받는 피해량이 또 30%나 늘어나요. 거의 뭐 두 배 데미지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이걸로 가. 뭐 아니면 도다. 야, 치명타 터지니까 데미지가 빨간색으로 뜨네요. 워닝! 워닝! 다음 보스 엘리트 향로 토끼예요. 저거 이상한 오리 같은 걸 날리는데? 야, 이거 마지막 골로 간다, 진짜. 집중해, 빡 집중해. 야, 저 고 오리 공격도 한 대 맞으면은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와! 한 대 맞으면
간다. 살삼퍼. 아, 손에 땀나. 보스 거리를 좀 최대한 벌려놔야 돼요. 방검이 좀 알아서 좀 딜을 잘 해주니까. 2% 죽어라. 나이스. 진짜 손 땀내. 나 손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깨는 게 맞냐? 자, 특성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패시브 스킬 같은 건가 보네. 와, 이거 대박인데? 원래 무기 3개밖에 못 꼈는데 요 특성을 통해서 이제 4개나 낄 수 있어. 전투력이 그러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야? 바로 뽑기 들어가 볼게요, 이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와, 잠깐만, 다음은 전투력이 무려 1800인데요? 야, 이거 클리어 가능한가? 확실히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초반에 클리어하면서 얻었던 무료 다이아들로도 호환이 가능하네, 뽑기가. 무기뿐만 아니라 이 장비 레벨업을 통해서 전투력을 또 상승시킬 수가 있겠네요. 방어 뽑기 해가지고 진화를 좀 시켜야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가자! 얍! 뭐야? 레어 한 개 나왔어. 이거 승급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고. 장비도 진화시키는 개념이구나. 자, 장비 강화까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전투력 1452가 됐습니다. 아까 브레스 슈터 레벨 5짜리 이것도 상량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화살이 적들을 뚫고 가면 화상을 입힙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저격총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리고 지금 장비 중에 데미지를 회복시켜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달았다고 하더라도 이 웨이브만 넣어가면은 자동으로 조금 체력이 회복되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체력 관리 좀 할게요, 이제. 단검 나왔다! 자, 단검 나와주니까 몹들 썰려 나가는 거 보이시죠? 단검이 상당히 세. 근접무기라서. 썰어, 마구 썰어줘요. 자, 좋죠? 좋아요. 좋아요! 와,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몹이 엄청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참. 필드의 몬스터. 즉시 사망. 암전 발동. 촤! 나이스. 브레스 슈터 궁극진화. 바닥에서 드래곤이 나온대요. 드래곤이 나와요. 바닥 드래곤 브레스. 워닝. 야, 돌진한다 얘는. 버텨야 돼. 야, 근데 피가 너무 안 난다. 컷. 나이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메소전사 월드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맛이 굉장히 쏠쏠했던 메소전사 월드. PC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라고 검색하셔서 바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모바일 앱으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주 재밌게 저랑 같이 성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휴바!